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보물. 여기에요? 네네네. 여기가 시간장인데요. 아, 네. 네. 시간장은 잘 보여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오시기에 지금 보여드려요. 그렇군요. 세상에. 열어볼까요? 어, 열어봐. 조심해야 돼. 아이고. 뭔가 관록이 있어 보여요. 광목도. 세상에. 바가지도 씨바가지인가 봐요. 몇 대째예요, 그러면? 저는 시어머님한테 물려받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한테 물려받고 대대로 내려온 건데요. 제가 10대고 이제 저희 손자까지면 12대가 내려왔죠. 물려 내려오는 게. 네네. 그렇군요. 이 간장은 그 제사 지내고 명절 때만 쓰는 황하대요. 누구를 뭐 맛보이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시간장은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없고 이제 쓴 만큼. 네. 저희는 진장 있잖아요. 아, 진장. 진장을 조금씩 네. 첨가를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세월을. 네. 뉴스화된 게 그 네.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 아, 네. 네. 그때도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나이 간장을 달라 그랬어요. 네. 근데 딱 그 나이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걸 이제 밖으로 내돌리는 간장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하다가 조금 틀렸죠. 미국의 역사보다 나이가 지긋한 명인의 시간장은 국내외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더불어 진장, 중간장, 청장까지 다양한 간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인입니다. 명인의 한평생이 담긴 장이기에 국경을 넘어서도 그 맛을 느끼는 거겠죠.